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막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제품 품질 자체도 오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TV 한번 구매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매하실 때 큰 사이즈로 웬만하면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 소개하러 나온 제품은 바로 요 TV입니다. TCL에서 나온 98형 98C75라는 미니 LED를 탑재한 TV입니다. 요 TV를 한번 써보면서 오늘 느낀 점과 실제 이 모니터 테스트한 결과들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L이라는 브랜드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쪽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TV 지금 브랜드 중에서는 전세계 넘버2예요. 전세계 넘버2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 TV 브랜드고요. 사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TCL이라고 하면은 나 그거 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 브랜드가 국내 들어오기 전부터 국내 언제 들어오냐, 이거 가성비 좋은데 언제 들어오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실제 국내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직구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친숙한 그런 TV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큰 사이즈인데 친숙하다고 부를 수 있냐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국내에 샀을 때 399만원, 400만원 안 되는 가격. 가격만 들었을 때 정말 비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 저 이해합니다. 이게 TV가 가격이 65형까지는 가격이 싸다가 그 위 사이즈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가격이 확 뛰거든요. 근데 98형까지 가면은 가격대가 다들 정말 비쌉니다. 막 100단위가 아니에요. 막 1000단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상당히 싼 게 맞죠. 98형 제품 중에서는 거의 최저가 라인업에 속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C755 요 제품 말고도 요 밑에 뭐 P 라인업이라든지 아니면 800번대, 900번대 이렇게 라인업들이 있는데 900번대가 제일 이제 플래그십 라인업이고 그 밑에 이렇게 올수록 단계가 낮아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대비 가장 괜찮은 포지션이 700, 800번대 라인업인 것 같아요. 이제 패널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LCD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여러 가지 더 시키면서 QLED 붙이고 뭐 미니 LED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이 친구는 이제 미니 LED를 탑재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라이트가 로컬 디밍 존이 굉장히 많다. 로컬 디밍 존이 뭐냐? 이제 백라이트를 구간구간 나눠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이런 어두운 부분은 백라이트를 꺼가지고 블랙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밝은 부분은 LED를 켜가지고 밝게 표현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명암비를 올릴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미니 LED가 탑재된 제품이 디밍 존 자체가 다른 라인업들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 로컬 디밍 존이 엄청 거슬리는 그 약간 중간 경계선 정도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딱히 뭐 컨텐츠를 봤을 때 로컬 디밍 존이 신경 쓰인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벤치 찍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이 친구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당연히 색역이죠. DCI P3 기준으로 색재현율이 95.6%를 만족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색 정확도가 기본 옵션 기준에서는 기준치에 비해서 조금 많이 틀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TV들이 다 똑같아요. 제가 써봤던 TV들 벤치 찍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표준 모드 기준에서는 색 자체가 좀 더 밝고 선명하고 쨍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 온도도 6500K 기준으로 튜닝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7000, 8000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볼 수 있는 푸른 계열 색이 많이 들어가게 튜닝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게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뒤에 색 정확도 높이고 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 실제 포인트 찍힌 거 보시면 DCI P3 기준에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색역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DCI P3 색역을 제대로 표현하냐 못하냐. 그래서 뭐 95% 넘으면은 그냥 DCI P3 색역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R 컨텐츠 감상하시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레이스케일 이제 결과입니다. 색온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푸른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튜닝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푸르게 보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여기 색 찍힌 거 보시면 원래 보여야 될 색이 아래고요. 위에가 지금 실제로 벤치마크에서 찍힌 색. 그래서 색이 보시면 푸르게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거 테스트한 거는 sRGB 감마로 테스트했는데 이 친구가 2.2 감마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자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감마가 어둡게. 어둡게라는 말은 대비가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 자체가 대비감이 조금 더 높게 보일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컨텐츠 감상하실 때는 대비감이 조금 더 높게 이제 표현이 돼야 좀 더 진한 이런 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딱히 나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색을 지금 표준에선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컨텐츠를 감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소개해야 될 부분은 바로 밝기. 밝기가 600 칸델라 매 제곱미터로 계측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화이트가 10%, 화면의 1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작은 걸로 계측을 했을 때고 화면 전체가 화이트일 때 밝기가 어떻게 계측된지가 중요하겠죠. 100%로 했을 때도 밝기가 사실 거의 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600 칸델라 매제곱미터 수준으로 최대 화이트 밝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표준 모드 기준에서 벤치마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밝기가 소폭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BA 기반 QD 미니 LED 패널이기 때문에 명암비는 대충 5000:1 소폭 넘게 굉장히 잘 나온다. 아 근데 이 벤치 같은 경우는 보정 관련 기술들을 싹 다 끈 상태로 당연히 테스트한 거예요. 그거 켜놓고 테스트하면 결과값이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색 보정을 제가 모니터 옵션을 조절해서 소폭 바꾼 결과값이 이 친구입니다. 색 온도 6500K 기준으로 맞췄고요. 감마는 근데 안 맞췄습니다. 왜냐면 이 감마를 조절을 하려면 이 모니터 옵션에서는 대비 옵션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비 옵션을 조절하면 나머지 손해보는 것들이 이제 조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히 정확한 뭐 여기서 색보정할 거 아니잖아요. 컨텐츠 감상이 주목적이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감마 소폭 높은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밸런스를 위해서 딱히 크게 손을 안 댔고 이렇게 했을 때 밝기가 500 칸델라 매 제곱미터 정도로 나옵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다 맞췄는데도 저 정도 밝기 수준이면 굉장히 주소 밝기가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V로 게임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저 정도 밝기가 확보가 되는 거면은 절대 어두워가지고 막 잘 안 보이고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얘기한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해상도는 4K이고요 144Hz까지 지원을 하고 HDMI 2.1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VLR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블스, 액바 이런 걸 꽂아서 사용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게이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1080p로 낮춰서 셋업을 하면은 240Hz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240이면 이제 그냥 약간 FPS 계열의 좀 빡겜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주사율이잖아요. 아무튼 그게 된다!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렉이랑 이제 응답속도 부분도 제가 다 계측을 해봤는데 일단 응답속도 부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VA 기반 패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게이밍으로 극한의 튜닝을 한 게 아니고는 이 잔상 수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패널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감상하는 목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게이밍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계측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98형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게임 해봤자 어차피 플스나 액박 같은 콘솔 게임 위주로 플레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스토리형 게임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측을 했었던 게이밍으로 특화돼서 나왔다고 하는 TV들 있죠?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랬었던 건데 이 친구도 인플렉이 소폭 높은 편입니다. PC 모드가 있어요. 보통 PC 모드로 하면 보정 관련 기능들이 싹 다 꺼지고 인플렉을 최대한 낮게 셋업을 해두는데 표준 모드를 했을 때는 거의 100ms 이상 넘는 인플렉을 보여줬고 근데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게이밍으로 나온 애들도 다 똑같아요. 게임하실 때는 무조건 PC 모드 놓고 하시면 되는데 PC 모드로 놨을 때도 대략 20에서 30ms 정도의 인플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 제일 게이밍으로 빠른 모니터들 계측을 했을 때 인플렉이 대략 2ms 근처 정도 나오고 TV 계열 중에 빠른 애들은 계측했을 때 5ms 언저리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경쟁 게임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전부
빡켄 완전 경쟁 게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가족끼리 거실에서 플스나 닌텐도를 가지고 게이밍을 즐기실 때는 전혀 문제될 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아까 밝기가 600칸델라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HDR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을 때 최대 밝기가 그 정도 나오는 거고, HDRC에는 이 친구 최대 밝기는 1600칸델라 매제곱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HDR류 컨텐츠를 감상할 때는 눈뽕을 일으킬 정도로 밝기가 높은 편이다. 로컬 디밍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완전 보급형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HDR 밝기 있죠? 그런 밝기가 사실 최고 밝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 디밍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HDRC의 특정 부분만 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밝기가 이제 더 높게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TV를 쓰면서 좀 느꼈던 점, 일반적으로 사실 수 있는 대기업 TV들 같은 경우는 OS가 어떤 게 탑재되어 있습니까? 스마트 TV 사시면은 자체적인 OS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정 회사를 찝어서 말하기는 참 힘든데 회사 하나가 정말 느립니다. 눌렀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돼야지 막 뚝뚝 끊기고 이렇게 렉 걸린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 친구는 구글에서 나온 OS를 탑재를 했고요. 이렇게 넘기는 것만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막 렉이 걸린다는 느낌이 없으시죠? 그리고 TCL 채널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스포티파이도 있고요, 유튜브 퀴즈도 있고, 홈 컨트롤에 장치 추가해서 뭐 IoT 같은 것도 이제 쓸 수가 있나 봐요. 유튜브에서 눈쟁이 틀어줘. 아니 채널 꼬라지가 이 단계. 아무튼 음성인식 기능도 지금 굉장히 잘 된다. 홈에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 뭐 등등 진짜 그냥 스마트 TV에서 지원하는 그런 채널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끄고 이렇게 키면 TV가 거의 바로 켜져요. 근데 보통 제가 사용했던 TV들은 절전모드 같은 게 없고 그냥 끄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종료가 되는지 항상 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껐다가 다시 키면 뭐 봤죠? 다시 볼게요. 껐다가 켤게요. 굉장히 빨리 켜집니다. 이거는 좋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켜진다. 예, 에어플레이도 됨. 멀티비전 이런 것도 되고, 멀티비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개 띄우고 하는 것도 돼요. 그 중요한 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리뷰하는 것이 사무실이에요. 사이즈가 98형이라고 했잖아요. 98형이 제 이사한 집에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이사 간 곳이 원룸이거든요. 그런 가구에서 쓸만한 사이즈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크기가 컸을 때 장점이 있어요. 크기가 컸을 때 장점은 크다는 겁니다. 진짜 영화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이즈에서 줄 수가 있어요. 화질의 적정선만 넘어가면은 사실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은 시청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집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픽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선예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사이즈만 달라졌는데 동일한 거리에서 시청했을 때 기준인 거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시청을 하셔야 이 친구의 화질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거리가 하나, 둘, 셋, 3눈쟁이? 3눈쟁이 정도의 거리? 6m? 한 5m 정도, 한 5m 정도 거리는 그래도 확보되는 상태에서 사셔야 되니까 그 정도 거리가 나오시는 분들이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살짝 아쉬운 부분은 빛 반사가 밝은 화면을 보실 때나 그럴 때는 딱히 문제 없는데 약간 좀 어두운 계열 화면에서 대낮에 커튼을 다열은 상태에서 만일에 보신다고 하면은 살짝 거슬릴 수 있는 정도? 어떤 TV를 구매하셔도 대부분 이 정도 느낌이긴 하거든요. 사실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TV의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운드가 있겠죠. 사운드 품질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운드바나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을 하시겠지만 TV 자체의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후면에 온쿄 울트라 베스 우퍼 같은 무리하게 생긴 게 뒤에 달려 있어요. 이제 사운드 녹음한 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사실 근데 TV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데 이 친구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다. 아, 그리고 그 TV 사이즈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있을 겁니다. 이게 TV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크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들려있는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도 지금 전력 소비가 325W예요 아까 전에 제가 화이트 화면 띄우니까 400 몇십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사양 컴퓨터에 게임 항상 돌리는 수준으로 전력 소모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사이즈가 98형이라서 그런 거지 이 친구가 유독 전력 소모가 큰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전력 소모가 한 중반에서 중반보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해요. 좀 작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전력 소모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비를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지금은 우편을 바꿔둔 상태잖아요.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하시면 사실 그 화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팅한 값들을 영상 설명에다가 달아둘게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번 참고해서 옵션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 설치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일단은 판매하는 데가 쿠팡이랑 하이마트였나 뭐 뭘 몇 개에서만 판매를 해요. 근데 로켓 같은 경우는 로켓 설치를 지원을 해줍니다. 일정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가능했었어요. 이게 98형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진짜 조그만한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게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다리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로켓 설치는 사다리차를 사용하게 돼도 그 비용이 무료다. 그래서 사실상 설치 비용 자체가 이미 포함돼서 그냥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상담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사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이사 업체에서 98형은 안 된다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불러서 보내야 되고 몇십에서 막 백 단위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지역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사를 자주 하시는 이러신 분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너무 크신 것보다는 줄여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고정을 시켜두고 쓰실 분들만 큰 사이즈 제품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막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제품 품질 자체도 오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TV 한번 구매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매하실 때 큰 사이즈로 웬만하면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TV 큰 사이즈에 완전 플래그십 라인업으로 가면은 가격이 말이 안 된다. 몇 달치 월급을 꼬라박아야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근데 98형 제품이 400도 안 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래 사용한다고 하면 또 뭐가 중요하다? AS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패널이 AS가 무상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핵심 부품이 2년, 그리고 유상으로 5년까지 AS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것 뿐만 아니라 AS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중간에 고장나거나 이런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CL의 98C755라는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여기 근데 사무실에 그냥 박아두고 계속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밤샐 때 한번 여기 이제 그 빈백 이렇게 놔두고 그냥 누워가지고 팝콘 저기 어? 전자레인지에서 해와가지고 그냥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싶긴 한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